1번. 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형의 실이라는 게임인데요. 나기님이 번역해 주셨고요.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늘 번역된 게임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좀 공포 요소가 있을 거예요. 공포 게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인형은 원을 만들고 실과 현을 가지고 시계 1, 2, 3가 있네요. 1에다 하겠습니다. 자고 있는 듯 하다. 자고 있는 듯 하다. 자고 있는 듯 하다. 책이 쌓여 있다. 손이 닿질 않는다. 대형 거울과 화장대 위에는 쓸모 없는 것들 뿐이다. 제목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냥 신작 게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만 조금 봐서, 그 부분만 봐서 공포라고 지었는데 신작 게임으로 바꾸겠습니다. 붉은 장미다. 매우 아름답다. 창문에서 빗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 너머로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져 있다. 위에는 과일이 있다. 맛있어 보인다. 서랍 안엔 같은 옷이 들어있다. 오래된 시계다. 시계침은 움직이고 있지만 계속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난다. 캐릭터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책이 쌓여있다. 손이 닿질 않는다. 2단 침대다. 푹신푹신. 자고 있는 듯하다. 밖에 나가볼까요? 문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다. 잠겨있다. 붉은 장미다. 잘 보니 이 유리는 열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움직여보면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움직인다. 사운드 크게 들리십니까? 괜찮습니까? 이 앞부분이 마녀의 집처럼 스크립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툴, 뭐서고 그래픽, 디자인 다 나오고 있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고퀄의 게임이 굉장히 물씬 느껴져요. 사운드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벌써 엔딩이 나온 게 아니에요.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건 개인 차인 것 같아요. 한번 재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에 소녀인지 남주인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창문가에 있죠? 그리고 액자, 까마귀, 하트, 또 액자, 빈 액자. 나기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실현, 인형의 실. 실현, 실연이 아니라 아라우키. 이상하네. 조금 전까지 집에 있었는데 어느새 이런 곳에 온 거지?
사자네도 그래? 이름이 사자네. 아, 미안 사자네. 갑자기 너무 친한 척했지? 아니, 뭐라고 해야 할까? 사자네는 여동생 같아서 그랬나 봐. 응? 응? 거기 두 사람은 이름이 뭐야? 시계츠. 나는 시계츠. 애는 동생인 시야라고 해. 벙어리. 안녕. 무시. 이 아이는 언제나 이래. 여기 꽤 좋은 방이네. 침대도 엄청 푹신해. 확실히 그렇네. 어, 맞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가족들이 분명 우리들을 걱정하고 있을 거야. 같이 출구를 찾자. 어라? 너희들은 아무래도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 척각? 우리들은 딱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곳으로 데려와준 게 아니야. 혹시 기도 인형을 알고 있어? 단순한 인형이 아니야. 특별한 인형이어야만 해. 눈을 감고 그 인형에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 그러면 인형과 몸이 바뀌고 그 인형은 널 대신해서 현세의 고통을 짊어주지. 식사나 공부, 일, 곤란한 일 따위는 없어져. 그리고 네가 원하는 소원을 전부 이뤄주지. 그야말로 천국? 그것이 드디어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필요는 요만큼도 없다는 거야. 어? 그런 일이 진짜 있어? 너도 이 이야기를 믿는 거야? 무시.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정말이라고 해도 우리들은 그 인형을 본 적도 없잖아. 어떤 인형인지도 몰라. 기도는 당지도 않은 일이야. 마음대로 생각하든지. 우리들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돼. 알았어. 사자네, 우리 둘이서 찾으러 가자. 파티가 되었습니다. 조작 및 게임 설명 읽어볼까요? 결정은 Z키고 취소는 X키, 타이틀 화면은 F12, 늘 그려왔듯이 F12네요. 메뉴는 X, 그리고 아이템은 A, 로드는 S, 달리기는 Shift, 발소리 Q나 W, 오 발소리가 들려요. 혹시 게임이 느릴 경우 오프를 해주세요. 아이템 사용 방법, 대상의 눈앞에 서서 아이템 화면을 열고 사용하고 싶은 아이템을 선택해주세요. 그냥 일반 게임이랑 똑같네요. 세이브 방법은 시계는 실제 시간을 기록해줍니다. 이상한 곳에서 세이브할 경우 막힘으로 주의를. 오케이. 수수께끼들, 동화를 읽어주세요. 안에는 다양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곳을 다시 한번 조사하면 다른 반응이? 콜렉션에 대해, 한번 본 CG는 자동으로 갤러리에 들어가므로 일부러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CG도 있나봐요, CG. 마지막으로 헤드폰, 이어폰을 끼고 플레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어? 들리죠? 발소리? 무시. 어라? 인형? 딱히 이렇다 할 설명조차 못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니까. 가끔 스스로 만든 인형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 아, 맞아. 아까 침대에서 이걸 주웠어. 너희들에게 있어서 필요하겠지? 꽃 모양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대화를 한번 걸었을 뿐인데. 불도 꺼지고요. 화장대다. 얼굴이 비치고 있어요. 조그만 화분. 다시 한번 조사해볼게요. 조사해보면은 또 뭔가 다른 게 나타난다고 하길래. 맛있어 보인다. 바뀌었네요. 여긴 대체 어디지? 먼지가 쌓여있다. 이거는 오래된 시계다. 시계침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세이브. 바로 되네요.
여기는 조그마한 화분. 지금 8시라는 거겠죠? 열리지 않아? 아이템 꽃모양. 열쇠로 문을 열었다. 세이브 모양이 되게 특이하네요. 자, 가져갑시다. 오른쪽 부근에 발자국이 있다. 열리지 않는다. 어? 어디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검게 채워진 그림이다. 하트 모양 문이다. 문 손잡이가 망가진 모양이다. 어? 달리기. 달리기 되네요. 한 번 더. 열리지 않는다. 에? 여긴 우리가 있었던 방이잖아. 어? 계속 왔다 갔다 되고 있어요? 히크피시님, 한 개 고맙습니다. 잘 보니 꽤 낡은 손잡이인 듯하다. 둘이서 몸으로 밀쳐내면 열릴지도 모르겠다. 열려볼까요? 하나, 둘! 좋아, 열렸어. 들어가보죠. 뭐야,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나? 이건 조금 위험하겠는데. 발이 끼어서 뺄 수가 없어. 어? 아무것도 없잖아. 놀래키지 마. 어쩌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꽤 아픈데. 구멍을 넓힐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기로 못 가니까. 어? 옆에 뭔가? 찾았다. 죽음. 내려가서. 오. 조명이 어둡지만 최대한 주위를 밝게 해주고 있다. 오, 저거 조사하고 싶은데. 안 열려. 검게 채워진 그림은. 이거 뭐지? 액자에 조각도가 붙어있다. 떼어낸다. 조각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줘볼까요? 어, 아이템에서 조각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각도? 이걸로 틈을 넓힐 수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사전에는 똑부러진 아이구나. 다리를 삔 모양이야. 미안, 사전에 같이 찾자고 약속했는데. 걱정하지 마. 조금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안 열려. 시계가 있다. 오, 여기서 세이브 할 수 있네요. 이도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소파다. 거미줄이 쳐져 있다. 티세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스탠드다. 오! 불이 흔들거리며 타고 있다. 그림책이 있다. 오! 그림 부분은 검게 채워졌지만 문장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읽어볼까요? 네. 왕자가 태어났다. 국왕과 왕비는 매우 기뻐했다. 신하들은 모두 왕자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다. 왕자는 매우 사랑받고 있었다. 국왕과 왕비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재난이 닥쳐 국가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 국왕과 왕비는 아직 어린 왕자를 지키기 위해 그를 성 가장 안쪽 방에 숨겼다. 그곳은 술식이 처진 방으로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곳이다. 다치지 않고 위험에서 배제되는 안전한 곳이다. 하지만 왕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국왕과 왕비는 자신과 똑 닮은 인형을 방에 두었다. 하지만 왕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국왕과 왕비는 신하들의 인형도 방에 두었다. 하지만 왕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국왕과 왕비는 눈에 띈 인형 전부를 방에 두었다. 재난의 날이 다가왔다. 국왕과 왕비는 국가와 함께 죽었다. 왕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것이 가장 큰 한이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니. 뒤에 붉은 장막이 있지만 책상이 방해되어 넘길 수가 없다.
어, 지라라님이도.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구요. 찾지 않아도 돼. 너에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가고 싶은 거지? 도와주도록 할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회색 열쇠를 손에 넣었다. 따라오렴. 이리 와. 여기야, 여기. 사전에 어디 가는 거야? 어? 뭐? 혼자서 찾으러 가고 싶다고? 안 돼, 위험해. 나도 같이. 제 발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렇게 원한다면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싫어, 내 알아서 갈 거야. 여기야, 여기. 헐, 여러분, 굉장히. 어? 여기 뭐지? 어, 이쪽은 열리네요.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하도록 합시다. 하고요. 가죠. 여기서는 이렇게 안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길이 막혀 있어. 이런, 거긴 주인님이 즐겨 찾는 오락실이야. 주인님은 말이야, 너희들을 여기로 데려오신 분이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별것 없는 이유겠지. 그러니까 여긴 위험하다는 소리도 거짓말은 아니야. 왜냐면 여기엔 무서운 것들이 잔뜩 살고 있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바깥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문 안쪽이야. 열쇠를 사용해. 열쇠, 회색 열쇠. 출구는 제일 아래에 있어. 이제 곧 도착이야. 저기, 저기 밖으로 나가고 나서 날 잊지 말아줘.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아서 외로웠어. 혹시 이게 그 왕자? 한이 맺힌 왕자의 이야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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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쪽. 나갈 수 없어. 어째서 그 사람이 여기에? 위험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그 사람은 주인님의 아들이야! 빨리 내려가! 안 그러면 나갈 수 없어! 이리 와라. 밖으로 나가게 해주지. 거절하겠어! 흥! 이제 자유다! 오! 에? 짜잔! 축하해. 출구에 도착했어. 그래, 맞아. 착한 아이에겐 선물이 있지. 그 선물은 너를 먹을 거야! 에? 어? 뭐야? 밑에서 뭔가 나오고 있어. 응? 뭐지? 뭐야? 어? 뭐야? 밑에! 손! 세상에, 잠깐만요. 저렇게 거대한 애였어? 아니,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이럴 수 있어? 아니, 계단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느낌인데? 안 열려!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어이구야. 뭐야 저거. 오고 있는 건가? 오고 있네? 안 열려! 괜찮아? 여긴 위험해. 일단 위쪽 방으로 가자. 그래, 내가 바로 일곱 도련님 겐이다. 내가 무서운가? 무서워.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그걸로 되겠지? 안 돼. 그렇게 무섭다면 복도에 서 있어. 미안. 우리 집이라고는 하지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방에서 나왔더니 너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곳,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과는 뭔가 달라. 뭐, 여긴 우리 집이니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는 주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액자. 하지만 내게 펴진 곳이 있다. 아래엔 메모가 있다. 왕자는 어디에? 국왕의 그림이다. 왕비의 그림이다. 체인이 없는 자전거 모형. 이거는 완전히 멈춰있다. 세이브. 목마다. 가져갈래. 목마를 손에 넣었습니다. 체스다. 이미 체크메이트다. 체스다. 말이 없다. 체스다. 말이 부족한 듯하다. 체스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듯하다. 나가볼까요?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쪽인가? 여기? 기다려. 그녀는 이미 틀렸어. 소용없어. 그녀는 이미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마음까지 그 여자에게 침식당한 거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 들어본 적이 없군. 같이 찾으러 가볼까? 여기. 에? 안 열려. 무언가 탑 냄새가 감돌고 있다. 에? 뭐야? 들어가자. 들어가지 마. 힝. 액자에서 까마귀의 머리가 튀어나와 있다. 푸른 보석을 물고 있다. 푸른 보석을 가져갈까요? 가져가야지. 에? 푸른 보석을 손에 넣었다. 흑! 죽었정. 이 죽은 뭔가야. 오! 오, 아래층에도 뭔가 있나봐요. 아이의 그림이다. 왠지 표정이 이상하다. 에? 이상한 소리 나. 창고, 잡동사니. 달빛이 창문 틈에서 튀어나온다. 잡동사니, 나무 상자.
엄청 긴 빗자루다. 구석구석까지 청소할 수 있을지도? 잡동사니. 구급상자? 이미 늦었다고? 쓰기엔 이미 늦었다는 건가? 이쪽. 어? 동상의 오른손에 코인이 있다. 가져가자. 혹시 이거를 푸른 보석과 바꾸는 건가? 그런 걸지도 몰라. 벽에 왼팔이 있다. 어? 손에는 붉은 보석이 끼워져 있는 검을 쥐고 있다. 붉은 보석을 손에 넣었다. 어? 그런 건가? 붉은 보석과 푸른 보석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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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보죠. 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 앉아있어. 책이라도 보는 게 어때? 흥미로운 책이 있을지도 몰라.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다. 불 켜는 거. 방구석에 긴 귀라는 그림책이 있다. 읽어보죠. 숲속에 마녀와 덜렁이 메이드가 살고 있었다. 덜렁이 메이드는 항상 요리를 태우고 접시를 부수며 물을 엎드려! 이 실수만 하고 있었다! 실수를 할 때마다 마녀는 귀를 당겨 꾸짖었다. 귀를 당길 때마다 귀는 울어버리는 곳이었다. 소리 지나 그 귀는 계속해서 길어졌다. 별명이 토끼귀가 되어버릴 정도였던 것이다. 메이드는 자신의 귀가 싫었다. 이 귀만 없다면 더 이상 혼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날 밤 메이드는 가위로 자신의 귀를 잘라내 몰래 피클 만드는 단지에 넣어뒀다. 다음날 아침 메이드는 산뜻한 마음으로 메이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정리하려 하자 귀가 보였다. 다시 길어진 것이다. 메이드는 매우 슬퍼했다. 피클 단지를 찾았지만 피클밖에 없었다. 마녀는 귀에 살갗이 튼 모습과 더러워진 메이드를 보고 또 귀를 당겼다. 그날 밤 메이드는 다시 귀를 잘라 숲에 있는 호수에 던져버렸다. 자신이 아는 한 가장 멀리는 곳이었고 메이드는 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3일째 메이드는 늦잠을 잡고 마녀에게 귀를 당기며 잠에서 깼다. 오우, 귀가 또 당겨졌다고? 울기 시작했고 눈물을 멈추지 않고 귀에서도 나올 기세였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메이드는 벽난로에 귀를 넣었다. 오우, 타들어가는 귀를 보고 메이드는 웃었다. 넷째 날 메이드는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했다. 거울에 비치는 건 자신의 얼굴뿐이었다. 그 짜증나는 귀가 드디어 없어지고 메이드는 몹시 기뻐했다. 그때 메이드는 마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는 매우 놀랐다. 마녀의 방은 방 틀이 된 방이라 문 앞에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멀리서 울부짖는 새의 소리도 호수에 있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도 천장의 쥐 울음소리도 전부 들리고 있던 것이다. 메이드는 상황을 이해 못하고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때 머리에 길고 긴 토끼 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호. 에? 뭐야 이거. 읽을 수가 없다. 작은 재단 가게? 오, 이것도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긴데? 눈을 그냥 흘겨보도록 하죠. 읽다기보다는. 어허. 그냥 읽어보죠. 잼 향기 벽을 타고 올라와 파리들이 이끌려와. 손을 휘둘렀지만 계속 몰려들었다. 빵을 힘껏 내려치렸다. 일곱 마리의 뭘 용기에 돌릴 수밖에 없다. 으흠. 일격으로 일곱. 굉장해.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인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그분을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으흠. 귀 대접을 받으며 우리들이라고 해도 겨울 수는 없을 거야. 와, 길어. 당신은 훌륭한 전사이니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이 나라의 숲에는 두 명의 거인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부수며 무수며? 집을 불태워버리는 등 재해와 같은 수준이라네. 혹시 당신이 그들을 죽일 수 있다면 외동딸과 나라의 절반을 축의금으로 중세 또 100명의 기마병으로 전투를 도와줄. 와, 너무 길어. 이 어마어마한 길!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림책. 악마와 백성. 길어. 피아노다. 어? 바닥에 무언가를 끈 것 같다고? 책꽂이 위에는 작은 시계가 놓여져 있다. 이걸로 하자. 어려운 책들. 앉으기가 가능하네? 비가 내리고 있지만 별과 구름이 선명하다. 오호. 저 위에 무슨 선물 보따리 같은 게 있는데? 그림 같은 것. 피아노다. 오, 뒤져보진 않아. 오! 요요한 꽃이다. 안 보이네요. 고급스러운 침대. 오래된 오르골이다. 춤추는 인형이 보인다. 왜? 상자 안에는 물이 고여있고 녹이 잔뜩 쓸어있다. 열리진 않는다. 벽난로 안에 불이 흔들거리며 타고 있다. 베일 것 같은 나뭇잎. 여기는? 안 들어가지는 곳이 없네? 딱히 아무것도 없고. 물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백합이다. 타올이다. 조금 낡았지만 아직 쓸만한 것 같다. 타올을 손에 넣었습니다. 큰 욕조. 타올을 왜... 상자 안에는 대량의 주석 군인의 잔해가 들어있다. 한 개만 온전하나 다리가 한 개 부족한 듯하다. 가져가자. 주석 군인. 어이, 저거 다 가면 안 될 것 같아. 장작. 응? 뭐야? 목적도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눈이 없어서 그런가? 눈이 없다고? 붉은 보석. 에? 오!
잠깐만. 세이브하는 곳이 여기네요. 3에 나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안 밀려. 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노인의 좌상이다. 오른쪽 대각선을 보고 있다. 오른쪽 대각선? 잠깐만. 자, 어떤 걸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하루. 이거 같은데요? 옛날 어느 곳에 사이가 좋은 백성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저기 여보, 오늘은 마을의 시장이 서는 날이래. 우리 마을도 무언가 바꿔야 하지 않겠나요? 그 말은 풀을 먹고 오두막이 있을 뿐이니까요. 알았다, 맞게만 다오라고 남편은 말을 타고. 아, 잠깐만, 게이로 만들어버렸어. 미안해요. 토박토박하고 외출했다. 시장에 도착하니 장사인들과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붐비었다. 그때 저쪽에서 암소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 암소, 그것은 아주 훌륭한 암소. 소가 첫 번째로 나오네요. 말이 첫 번째로 나왔다가 두 번째로 소가 나왔어요. 좋은 우유가 나올 거라고 남편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탁해 교환했다. 남편은 암소를 끌고 돌아가려고 생각했지만 모처럼 이니 시장을 돌아보려고 했다. 그러자 한가롭게 양을 끌고 다니는 남자가 만났다. 양이가 또 나왔어요. 아니 또 나온 게 아니라 양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남편은 암소와 양을 바꾸자고 말을 걸었다. 양의 주인은 매우 기뻐하였다. 어찌 되었든 소는 양의 몇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있으니 말이다. 남편이 양을 가지고 한가롭게 걸어가니 나갈 쪽에서 큰 거위를 품은 그 오리인 것 같아요. 오리. 그런 거위가 집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다면 조금은 콧대가 높아지겠군. 그렇게 생각한 남편은 재빨리 양과 거위를 바꾸자고 했다. 거위를 품에 든 남자는 매우 기뻐하였다. 어찌되었든 양은 거위에 몇 배나 가치가 있으니 말이다. 남편이 거위를 품에 들고 마을 근처까지 가니 암탉을 끈으로 묶은 사람을 만났다. 암탉은 먹이도 필요 없을 테고 알도 낳는다. 아내도 분명 좋아할 거야. 남편은 거위와 암탉을 변하자고 말했다. 암탉 주인은 매우 기뻐하였다. 어찌되었든 거위는 닭보다 가치가 몇 배는 높기 때문에 호갱인데? 됐어. 닭. 남편은 닭을 데리고 잠시 쉬기로 했다. 남편은 가게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큰 부대를 든 남자와 만났다. 이런, 미안하오. 그런데 그 부대는 무엇이 들어있는 건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구만. 아, 여기엔 상아사과가 잔뜩이네. 돼지들한테 주려고 한다네. 그걸 들은 남편은 언제였는지 아내가 사과나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떠올렸다. 남편은 남자에게 닭과 사과를 교환하자고 부탁했다. 남편은 사과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아내는 남편을 껴안고 남편이 겪은 일들을 들었다. 고마워 남편. 오늘 마침 애플파이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 나무엔 사과가 열리지 않잖아요. 이웃 학교 선생님에게 빌리려고 했지만 인색한 사람이다 보니 상아사과조차 주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라면 10개가 아니라 가방수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아내는 남편에게 키스를 했다. 애플파이를 먹었다. 상한 애플파이? 오. 무슨 뜻일까요? 뭐가 시작점이지? 노인의 좌상이다. 오른쪽 대각선을 보고 있다. 오른쪽 대각선을 보고 있다고?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리를 가져가고 오리를 일단은 여기다 놔두고요. 이거 닭 맞고요. 아 잠깐만, 오리, 닭, 양. 일단 소가 여기네. 소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양. 맞아요. 말이 먼저지 않나? 생각해볼까? 여기다 말을 한 개 맞잖아. 목마. 목마가 먼저였어. 목마가. 어 잠깐만, 그러면은 그걸 수 없는데. 일단 이거 챙기고 양을 일단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요거는 오리 양 오리. 아 이건가? 일단은 요거 놔두고 이렇게 마대 쓴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를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목마 해! 뭐야? 머리가 없어진 인형이다. 어? 동상에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없다. 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로써 뭐가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듯하다. 썩은 사과를 손에 넣었다. 썩은 사과 필요 없다고. 맞네요. 깜짝 놀랐어. 이거 공포 게임 아니야? 저장할 수가 없어. 유리 조각들이 마구 튀어 있다.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아. 헐. 어떡해. 이러면 세이브를 못 하잖아. 불길한데? 이쪽 가보자. 여기에 세이브할 수 있는 곳이 있긴 있었는데. 이쪽이다. 깜짝 놀랐네. 지하다. 여기. 열리지 않아요. 드래곤상이다. 엄청난 위화감이 느껴진다. 벽장인 듯하다. 열어볼까요? 에? 성냥이 들어있다. 가져가. 성냥을 손에 넣었다. 뭔가 드래곤상이 엄청 움직일 것 같은. 머리를 집어넣고 보시겠습니까? 에? 머리를 넣고 보자. 아무것도 없었다. 아 다행이네. 뭐야? 에? 아무것도 없었다. 오. 이봐!
이번에 썩은 사과를. 아니야? 그러면? 붉은 버섯. 입안에 이미 하나를 물고 있어서 안 된다. 일단은 빼볼게요. 가져간다. 아이템 창이 안 켜져. 어, 켜진다. 붉은 보석. 된 건가? 푸른 보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현재 푸른 보석 주석으로 만들어진 군상. 군상이 보이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문학 관련? 어? 뭔가를 걷어 찬 것 같다. 책꽂이 아래에 책이 있다. 어떤 다람쥐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없었다. 남겨진 건 단지 오래된 나무 밑동굴과 적은 나뭇잎뿐. 다람쥐는 언제나 그 굴 속에 살고 있었다. 계속 그렇게. 어떤 다람쥐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없었다. 남겨진 건 지루한 작업과 괴로운 생활뿐. 다람쥐는 나무 밑동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이 썩은 토끼와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무슨 뜻이야? 후후. 새의 왕자님. 마을 위에 높이 기둥이 솟아 그 위에는 행복의 왕자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왕자의 동상은 모두 얇은 순금으로 뒤덮여 눈은 두 개로 빛나는 사파이어로, 왕자의 거면은 크고 붉은 루비로 빛났다. 모두들 왕자를 풍향계처럼 아름답다고 극찬했다. 풍향계? 어느 날 밤 그 마을에 작은 제비가 날아왔다. 친구들은 이미 6주 전에 이 집으로 출발했지만 그 제비는 남아있었다. 제비는 날다가 지쳐 왕자의 양다리 사이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자려고 하던 때 큰 물방울이 제비에게 떨어져 내렸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별은 아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자 물방울은 다시 한 번 더 떨어졌다. 비를 피할 곳은 비를 피할 곳을 찾으려 제비는 날개를 펼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개를 피기 전 세 번째 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오호, 제비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행복의 왕자의 두 눈이 눈물로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왕자의 황금뺨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왕자의 얼굴은 달빛 속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작은 제비는 불쌍한 감정이 마구 감돌았다. 어째서 울고 있는 건가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계속 읽어야 되나? 이 보석만 있다면. 사실 푸른 보석이 더 아름다워요. 라고 푸른 보석을 물고는 이집트로 날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이거 또 나왔다. 외발의 주석금. 어느 곳에 오래된 주석으로 만들어진 25명의 군인 서석상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공부. 외발. 하트 모양? 악마와 백성. 크린양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봐야 되는 건가 보나요? 스토리를 하나씩 금조. 어? 이거가 그건가 보네. 사과. 넣었어. 그냥은 집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뭐라 써져 있는 거야? 오르골을 벽난로에 던진다.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